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미국 상원 의원들은 아직 그런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배치를 지지한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이 북한 위협 대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No, we are not announcing any plans for deploying missiles in that region.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러시아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노프 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거짓을 말하기로 유명하다고 비판했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자국의 역내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역내 동맹국의 안전보장과 함께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Well, I'm certainly not opposed to it. I mean, listen, we've got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make sure that our allies are secure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that China gets the message that they are not going to be allowed to dominate that region and they're not going to be allowed to dominate the United States. 배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배치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The reality is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protective of the South Koreans and of our own interests in the region, but we also ultimately have to make sure we're not provocative. 그런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무관하게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대해 미래의 작전에 대해 추측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이존입니다.